와, 이거 어떡하냐? 만보가? 저희 오늘 야, 저희만 몇 분 아니야? 중요해주세요. 저희 오늘 체크아웃을 했고 원래라면 지금 공항으로 가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느라 거의 한 8일 중에 4일을 나가지 못하고 숙소에 처박혀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밤새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워서 그냥 오늘 나라는 그냥 돌아가고 저는 새로 항공권을 끊어서 며칠 더 있다 가려고 합니다. 저희 패트 됐어요. Best friends forever. 근데 베스트 프렌드 패밀리도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 좀 여러 개 사가지고 여기저기 놀아주고 있거든요. 귀여워. 이 팔찌를 보신 분이라면 다의 지인일 거예요. 파리에서 있지. 그래가지고 저 조금 이걸 영상에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받는 사람마다 서운해할 것 같아서요. 야, 원래 베스트 프렌드는 여러 명이 될 수 있어. 좋지 좋지. 귀엽다. 너무 예쁜데? 근데 이거 파리에서 입고 다녀도 안 쪽팔린 옷일까? 나 그게 의문임. 여기서 유명한 게 팔찌라고 하는데 아 근데 저는 현지에서도 예쁘고 핫한 걸 사고 싶은데 오 예쁘다. 생각보다 예쁜데? 생각보다 저렴해. 이건 별론 것 같고 저는 이런 게 예쁜 것 같아. 나 까만 거 샀어.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몸에서 불타는 느낌이에요. 자리를 옮겨도 햇빛이 자꾸 쫓아와. 우리가 빛이라서. 진미가 전화해. 선생님이 전화 잘 받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려줘. 근데 비행기 타면 그래도 말할 게 알았지? 알았어, 잘 가. 빠빠이. 끊어봐. 그냥 가. 야! 그치. 가야지. 응. 조심히 있어. 알렉산더 왕에 왔는데 요 드레스, 요 셔링 잡힌 드레스가 진짜 예쁘거든요? 이 뒤쪽이 진짜 예쁜데 입어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얘는 안될것 같고 이렇게 두 개를 입어봤어요. 얘는 약간 추리닝 느낌으로 그런 건데 그레이 컬러랑 블랙 컬러도 있다고 해가지고 입어보려고 하고 팬츠도 입어봤는데 이게 엑스스몰 사이즈래요. 그래가지고 엄청 작고 핏도 예쁜데 진짜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진짜 예쁘긴 해요. 너무 짧아서 문제지. 이건 M 사이즈고 저건 X스몰 사이즈인데 이게 조금 더 박시하고 예쁘더라고요. M도 엄청 큰 느낌은 없어가지고 블랙도 M이 있는지 한번 여쭤봤어요. Really? Then S size, please. Yes. 근처에 K마트가 있어서 와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요. 에어비앤비를 내일 안 옮기면 진짜 이걸 샀을 텐데. 그리고 이런 한국 과자들도 있고 제가 평소에 진짜 라면을 한 달에 한 번도 안 먹거든요.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인데 라면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라면들도 이렇게 있는데 뭐가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맛있는 거 스파게티랑 너구리 순한 맛을 더 좋아하지만 끓여 먹기 귀찮아서 이번 에어비앤비는 복층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요렇게 위층이고요. 이렇게 침대랑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이렇게 샤워부스가 있고, 파리에서는 이 칸막이 없어서 진짜, 아, 여기도 파리구나. 진짜 불편했거든요. 근데 물 하나 안 새게 이렇게 돼 있고, 너무 피부가 건조해서 어제 딥티크에서 플라이르드 거 바디밤을 샀는데, 진짜 촉촉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없으면 제 건조한 피부는 진짜 난리가 나기 때문에, 아임프롬 피그 마스크랑 이렇게 클렌저, 다이슨. 아, 다이슨도 제가 진짜 이걸 한번 쓰기 시작하니까 그냥 일반 드라이기로 답답해서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무겁지만 챙겨다니고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전신 거울을 안 보나 싶을 정도로 어딜 가도 전신 거울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패션을 촬영할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제가 너무 여기 오니까 많이 걷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압박 스타킹이 진짜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서울에서 짐 받을 때 엄마한테 좀 갖다 달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면 제가 이미 좀 어질러 놓긴 했는데 주방이 진짜 요리하고 싶게 엄청 깔끔하게 돼 있고 세탁기 건조기도 잘 돌아가서 벌써 오늘 두 번이나 세탁을 했고 이렇게 TV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혼자 살기에는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날짜를 좀 더 늘릴 수 있는지 봤는데 못 늘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일 뒤에 다시 이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왔다 갔다 나갔다 왔다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근데 여기는 파리 중심지에서 너무 멀어서 그거는 조금 불편해서 이번에는 좀 비싸더라도 파리 중심지로 더 들어가던지 아니면 이탈리아나 런던, 베를린, 암스테르담 이런 나라를 가볼 생각입니다. 아, 여기도 종이빨대야. 제 거는 포바리블에, 오빠 거는 런던뷰. 와, 대박. 가까이 있는 거 같아봐. 미쳤어. 아, 커리 먹고 싶어. 나 커리. 커리? 인도 카레 나도 요새 좀 먹으러 가고 싶었었는데 한번 갈래? 가자. 나 여기 일본 카레 되게 잘하는 데 하나 알고. 근데 일본 카레 말고 나는 인도 커리 하는 그 지역 내가 말했었잖아. 거기를 가보고 싶어. 가보자. 정확히 잠을 30분밖에 못 잤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8시쯤 되면 다 문을 닫아가지고 시간이 아까워서 나왔는데 역시나 도넛 가게는 어딜 가도 인기가 많은가 봐요. 문을 닫았어요. 아니, 이 카메라를 사고 왜 이렇게 카메라가 생동감 넘치게 손떨리게 나오나 했는데 그 작은 손떨림 방지가 해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다시 설정을 했는데 이 앞에 제가 2주 동안 엄청 열심히 찍었던 영상들이 다 엄청 후들후들후들후들 거리게 나왔을 것 같아요. 토너를 사러 왔는데 여기 사람들은 토너를 잘 안 바른대요. 그래가지고 웬만해서는 토너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를 사야 되지? 아벤느. 아벤느 미스트? 유명한 미스트를 그냥 살까? 찾았다, 토너. 토니코. 토너겠죠? 아, 봉주? 이거 찍는다고 뭐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찍어서 막 번역할 필요 없다고 그냥 물어보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이메이크업 리무버가 너무 비싸. 여긴 원래 이렇게 비싼 걸까요? 좀 맛있게 생겼죠? 치즈랑 계란이랑 잠봉. 이번 에어비앤비는 뭔가 심플하고 신기해요. 그 집이라기보다 스튜디오라고 써 있었거든요. 일단은 여기 이게 소파이자 베드인데 소파 베드래요.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펼쳐서 소파로도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얘를 막 이렇게 으악 들어보니까
뭔가 안에 뭔가가 있긴 했어요. 이따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고 진짜 신기하게도 이렇게 바로 문이고 밖에 하나 더 저 큰 정문이 있긴 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와 얘 이거 어떡하냐 생각을 했는데 여기 있는 버튼을 이렇게 내려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장을 봐왔는데 제가 여기서 거의 하마거든요. 하마? 요 여섯 개 드리를 사면 거의 하루 만에 다 먹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는 뭐를 좀 많이 사왔어. 요거는 뭐야. 일단은 와인.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이 프랑스 와서 요 보르도 와인을 먹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미국 와인을 더 좋아하는데 요 보르도 와인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아무튼 레드 와인. 그리고 여기 토스터기가 있길래 빵을 샀어요. 저는 식빵 같은 게 더 먹고 싶었는데 그런 거는 없고 뭔가 때깔부터 제가 아주 싫어하는 그 마트빵 때깔이긴 한데 프랑스니까 그래도 맛있겠지 잼 발라 먹어야지 하고 샀고 요거트 살 안 찌려고 뭔가 설탕이 안 들어가 있어 보이는 걸로 샀고 이거는 비타민 P인데 제가 멀티비타민을 살지 비타민 B를 살지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타민 B가 나의 피로회복에는 더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요거랑 제어의 혈액순환 약을 거의 다 먹었기 때문에 샀습니다. 요 누텔라가 아니라 킨더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빨리 지금 먹어봐야겠어요. 이 많은 잼이 다 제 뱃속으로 들어갔다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들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참을 수가 없어. 팔레펠 하나에다가 저거 그릴드 치킨 스테이크를 먹을래 아니면 저 스파이시 소세지를 먹을래? 그릴드 치킨. 이게 뭐야? 그냥 기본? 그 모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방향성. 왜냐면 내 모델일로서 나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거든. 브랜드에서 나한테 원하는 이미지가 이런 거구나를 점점 알아가면 근데 뭐야? 좀 고급스럽고 아니, 내 입으로 얘기하니까 좀 그렇게 한데 아니 이거는 진짜 자의적 타의적이야. 고급스럽고 빨리 말해줘. 귀여워. 루프티 마르세. 어, 이걸 위해서 일부러 주신 건가? 그런 거 같지? 응. 아, 진짜? 우리가 진짜 그리고 무슨 참치랑 밀푀유 한 일본식 보시길래요. 제가 진짜 몇 년 전부터 너무 좋다고 찬양했던 이브로쉐 바닐라 향수가 단종이 됐었는데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되게 비슷한 느낌의 그걸 찾았어요.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어가지고 진짜 너무 반갑다.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겟! 이 향을 좋아할 만한 친구가 있어서 하나 더 이렇게 세 개 살 거예요. 호텔뷰. 너무 들었어요. 대체 왜 들었는지 모를 멍이 진짜 저는 많이 들거든요. 여긴 다 사라졌네. 다리 이런데 조금만 스쳐도 막 멍들고 그래가지고 캐리어를 끌고 다니면 막 다리로 이렇게 미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진짜 해외여행 다니면 다리가 난리가 나요. 뭔가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뭐야? 마약처럼 만든 그 마약을 장난감처럼 만든 그런 것 같은데 뭐 Enjoy completely 이런 마약 Travel back in time 그 장난감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어 귀엽죠? 'Understand the meaning of life' 전 이걸 사야겠어요 Speak Russian and stuff like that 저 인생 리콧을 너무 찾았는데 드디어 발견했어요 아쉽다 혼자라도 찍을까요? 나온다. 잘 나왔을까요? 짠! 귀엽다. 뭔가 무서워 보이긴 하는데 잘 나온 것 같아요. 지하철 탔어요. 전에는 지하철 탔을 때 너무 별로였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뭐 공주님도 아니고 맨날 택시만 타고 다니고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냥 오늘 탔습니다. 5분이 먹고 싶은데 5분은 빼주세요.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